네, 두 번째 시간 저희가 이제 모시고 있는데 가기 전에 잡기라고 하신 거예요? 짝기라고 하신 거예요? 오해가 많습니다. 네. 잡기라고 했고요. 네. 잡기? 잡기는 결코 아닙니다. 네. 물을 이렇게 죄송한 거예요. 잡기라고 한 적은 없고요. 네, 너무 좋아하는 적기 선생님. 알겠습니다. 네, 두 번째 저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파트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늘 너무 어벤져스 멤버다 보니까 제가 너무 신나네요. 아니 오늘 월요일 이 시간을 굉장히 많은 분이 또 기다리셨을 거예요. 위원님 나온 시간 요즘 기다리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희도 많이 기다렸고요. 아, 무슨 소리예요? 네. 아,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너무 또 기대되는 이런 얘기인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 수 있을까요? 뭐 짧게 앞에서 했던 저희 며칠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 복원 가능한 조종임을 생각하는 과거 역사적인 사례와 현재 차이점들을 이제 짚어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과정에서 저희가 이 상황들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넓은 제 생각을 말씀드렸던 거고 네. 아직 험난한 사안을 넘어야 될 것들이 많죠. 하지만 지금은 주가의 저점을 확인했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산 배분이나 스타일 배분의 전략을 시행해 나가야 되는 시기임이 분명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는데 오늘은 어디까지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 시간 많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 또 다 해버리면 아 알겠습니다. 이 부분 분들도 이제 말을 다 못할 거고 네. 뭐 넉넉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산 배분의 전략이나 그리고 유망 자산을 선별하는 방법들 그리고 시간이 되면 국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사실 국내 증시를 보시는 분들도 이 방송을 대부분 청취하실 거기 때문에 국가 선별의 관점에서는 어떤 시각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주도주 주도주를 물으시는데 강세장의 주도주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금은 난이도가 높아진 시장이고 강세장이 아니라 과거의 그림의 리바운드 정도가 우리의 소원 기대이기 때문에 사실 뚜렷한 주도주를 만들어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 말이 맞다면 지난 2년간의 패턴이랑은 많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지를 오늘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산 배분에 대한 이야기. 자산 배분. 네. 사실 자산 배분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이기도 해요. 많은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주식 투자와 자산 배분은 다르죠. 주식 투자라는 건 시세 차익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의 점을 잇는 하나의 선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기울기가 어떠냐가 문제인 건데 자산 배분은 선과 선을 잇는 면과 관련된 이야기죠. 훨씬 긴 시계열이 필요할 거고 정감이 필요할 건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되게 어려운 이야기인 거죠. 첫 번째로 주식의 비중을 얼마나 가져가야 돼 이런 이야기부터 이제 걸리게 되는 건데 제가 동의하기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가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비중이 주식으로 적절하다라는 것들. 네? 네? 100에서 자기 나이를 뺀 네. 숫자가 자기 자산의 주식 비중이다 이 이야기는 되게 흔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저는 동의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투자를 통해서 인생을 역전하고 싶어하죠. 그리고 경제적 자유를 얻고 싶어하는데 그건 만에 하나지 않을까요? 천에 하나? 그리고 시기를 잘 만나야 되는 것들일 텐데 사실상 자산 배분에 뭐 오늘 조금 기초적인 이야기로 넘어가진 않을 텐데 이제 투자자분들이 조금 많이 이동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한국도 미국처럼 이런 급등장과 급락장을 겪고 난 다음에 주식이라는 새로운 정의가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그럴 거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중요한 건 자기의 근로소득 그리고 자기가 목표하는 총액 뭐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로소득을 휴먼 캐피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이 근로소득과 금융의 소득이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임금의 레벨이 다르고 부모에게 증여받은 자산이 다른데 그렇죠. 기대 수익률이 똑같다라는 거는 연령으로 재단하기가 힘든 거죠. 100억을 가지고 은퇴하는 사람과 10억을 가지고 은퇴하는 사람과 1억이 안 되는 돈을 사람이 은퇴하는 자산을 놓고 주식의 비중이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의 이야기는 이제 천천히 다음에 제가 한번 제 나름의 특집을 잡아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네. 지금의 자산 배분은 주식 100%만 고집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난 컬러에 맞았던
성장주 100% 중심의 이유가 안 되는 이유들이랑 그리고 어떤 자산 배분 전략이 효율적이냐. 근데 제가 지난해부터 제 강의를나 뭐 보고서를 보시는 투자분들은 알겠지만 인플레이션 해지와 관련한 부분에서 원자재들이나 리츠와 배당과 관련한 자산들을 훨씬 더 많이 강조드렸는데 대부분의 시장 참여자들의 시각은 종목 이야기에만 이제 결론이 그렇게 치부되는 것들인데 이번에는 한번 귀를 열고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면 자산 배분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레이달리오의 올레더 포트폴리오처럼 그냥 계속 박아놓고 가는 거죠. 적정한 비중을 나눠서 뭐 주식이 6, 원자재가 3, 채권이 뭐 이렇게 금은 비중이랑 갖춰서 가는 건데 이건 좋은 방법일 수는 있지만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높지는 어려워요. 보통 주식의 비중이나 자산의 비중을 결정하는 건 그림을 좀 보여주셔야 되는데 네, 이 좌측의 그림이에요. 이 좌측의 그림이 제가 영어를 적었는데 그로스가 이제 경제 국면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가와 금리 그리고 경기의 국면이 자산을 배분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저는 표현드리고 싶냐면 저 한번 보여주시고 이 차트를 보시면 위험의 높이를 이제 가로축으로 깔고요. 그리고 기대 수익률을 세로축으로 깝니다. 그러면 위험이 낮은 자산은 기대 수익률이 낮은 거죠. 그리고 중위험 중수익 자산이 있을 거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저는 잘못된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채권의 수익률은 수익률 관점에서 보면 아주 위험한 자산일 정도의 수익률이 되게 높았어요. 왜냐하면 금리가 반에 반토막이 났으니까 가격은 따블이 난 거잖아요. 따따블이 난 거네요. 연환산 수익률이 20-30%가 되는 수익을 만들어낸 것들이고요. 그리고 주식이 위험 자산이라고 하는데 선진과 신흥의 수익률의 차별화는 되게 심화됐죠. 그러니까 모든 자산은 국면별로 기대 수익률이 달라요. 그리고 변동성의 높이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제가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려고 복잡한 차트로 지금 그림에 만들었는데 이제 이게 그런 그림이죠. 말 잘 안 되네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이런 정의 상관관계가 아니라는 것들이죠. 근데 이제 제가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금리가 올라오는 구간이라는 거죠. 물가가 상승하는 구간에서 주식이라는 자산과 채권이라는 자산과 현찰이라는 자산의 상대적인 매력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식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 게 맞아? 제가 오늘 방송이 되게 많았었는데 네. 아나운서 분이 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직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게 맞나요? 라고 이야기. 제가 반문을 했죠. 그러면 주식의 이탈에서 어떤 자산을 사는 게 효율적인가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망설여지는 거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물론 만기까지 발행 시간에 가져 있어서 가져가면 확정 수익률이 되지만 채권의 가격은 하락하게 되고 물가가 오르는 구간에서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게 되면 내 현찰의 상대적인 가치 신한은행에 찍혀있는 내 돈 기분 좋은 상상을 해보죠. 100억은 유지됐지만 사 먹을 수 있는 빅맥의 개수는 계속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구간에서 봤을 때 우리가 생각하는 구간과 우리가 지나왔던 지난 10년 짧게는 팬데믹의 2년의 구간과 지금 겪고 있는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는 구간의 자산 배분의 전략은 확 달라져요.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면 조금 더 알기 쉽게 설명하겠네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거쳐나가야 되는 1년 이상의 시간들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요. 제가 이렇게 회색의 음영을 넣어봤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사이클이죠. 이제 한 달도 안 남게 글로벌은 이 사이클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이클에 제가 세 가지의 포트폴리오의 역사적인 수익률을 90년대부터 비교를 해봤어요. 파란색은 주식 100%의 포트폴리오예요. 그리고 회색은 주식과 채권을 5대5로 갖는 나름의 리스크를 관리하는 포트폴리오죠. 그리고 세 번째는 주식과 채권과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뭐가 있을까요? 뭐 리츠, 배당, 원자재를 세 가지 비중으로 나눠서 보면
이 구간의 포트폴리오에서 주식의 100%의 포트폴리오가 자산을 배분한 포트폴리오를 이긴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작년 하반기에도 그래 왔다라는 거죠. 우리가 인지를 못할 뿐이지. 그래서 그 구간에 대해서는 그래서 제가 계속 인플레이션의 헤지 그리고 자산 배분의 국면에서 내 포트폴리오가 안정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수익률은 낮추지만 자산 배분의 핵심은 지속적인 수익률을 이어가야 되는 관점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자산 배분 전략의 변화를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자 문제는 이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지금 당장 개인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바꾸세요라는 이야기는 동의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되게 낮은 전략이에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가계 자산의 75%를 부동산에 받고 있어요. 그리고 몇 안 되는 금융 자산에 여전히 절대 다수가 예금으로 잡혀 있는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인당 소득이 만 달러가 안 되는 나라들. 선진국에서는 의식주가 해결한 데는 하위 20%의 인구들이 이 구조예요. 근데 이 기형적인 구도를 한 번에 바꾸라고 이야기하면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부동산이라는 큰 끔찍한 자산 그리고 신용이 더해져 있는 자산을 한 번에 바꾸기도 되게 어렵겠죠. 그래서 우리가 해나가야 될 건 금융자산을 중심으로 혹은 나의 퇴직연금 나의 연금을 바탕으로 자산 배분의 그림을 이어가 봐야 돼요. 혹은 나의 주식계좌에 ETF를 활용해서 자산 배분의 경험치를 늘려가야 돼요. 근데 저는 주식의 가치평가나 이 기업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보다 자산 배분을 하는 게 경험의 치만 쌓인다면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의 대상이 될 거라고 확신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현실 가능한 이야기를 드릴게요. 지금 현실 가능한 이야기는 나름의 유망 자산들을 적절히 주식의 포트폴리오에 섞는 방법일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과거에 유리했던 자산들 그 안에서 이제 현재 가격 매력이 있는 자산들을 보면 큰 분류는 원자재, 리츠, 배당, 금리 상승의 수혜 자산이 되겠죠. 네. 그럼 이 네 가지 자산 중에서 제가 기억나는데 11월에 연간 전망을 내고 제가 3%에 왔을 때 그때 정프로님이 지금도 원자재를 사라고요? 너무 놀래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지금도 크게 변화된 시각은 없어요. 다만 이제 자산의 선별이 되게 중요하겠죠. 지금은 인플레이션이 이미 상당 부분 진행된 구간에서 물가에 민감한 자산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선택이 필요할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긴 호흡이 필요할 텐데 그걸 보면 이제 전략적 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저번 러시아 사태를 두고 제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원자재 중에서 최선호 자산이 농산품이에요. 올해 연말까지를 보더라도 농산품의 가격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심지어는 농산품에 상장된 기업들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요. 농기계 업종까지도. 그리고 우드. 원목을 좋게 보고 있는 건 이게 수요가 되게 경기에 민감하거든요. 근데 공급에서 변화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예전에는 탄소를 배출하는 기업들만이 페널티를 받았는데 이제는 탄소를 정화시키는 애들한테 프리미엄이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수요 공급에 대한 불일치가 예상되는 대표적인 원자재가 될 것 같고 지금 경기 사이클로 본다면 저는 산업금속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산업금속. 구리, 뭐 철강, 니켈 이런 자산들은 유가 대비해서 상승세도 적었고 전 골드만삭스가 왜 이걸 비중을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지 100% 동의해요. 재고도 아주 타이트한 수준이고 수요가 되게 늘어나는 왜냐하면 지금 구리가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것들이 대부분 침투율이 되게 높아지는 전기차들이나 그린에너지 관련한 부분에 수요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건 주가랑 다른 개념이니까 그걸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리츠가 되게 중요한데 리츠는 사실 유동성 주가랑 상관성이 되게 높아요. 네, 리츠도 밸류에이션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리츠를 지금 따라가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긴 좀 어려운데 저희가 가지고 있는 리츠는 올해 업황이 좋을 것 같은 확장성이 되게 큰 애들
로 보면 데이터 센터들이나 이제 드디어 이제 저희도 리오프닝 때문에 고생 되게 많이 했는데 저희는 호텔 리츠의 비중이 되게 많아요. 네. HST라는 코드를 쓰고 있는데 저희는 호텔 리츠를 지금 되게 유망 자산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중에서 한 가지만 추천해야 된다면 저는 배당주를 적극적으로 편입하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배당주요? 싶어요. 네. 보통 이렇습니다. 고액 자산가 분들을 대할 때 성장주가 가는 스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성장은 없는데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때는 우리나라 제약바이오라든지 미국의 기술주들이 큰 상승을 하게 되죠. 팬데믹 구간도 그랬고요. 근데 그때 이제 고액 자산가 분들을 현혹시키면서 안전한 배당주를 사세요라고 이야기를 해요. 잘못된 표현이죠. 배당주를 사야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그걸 금리로 재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상한선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예전처럼 금리가 올라온다고 해서 10년물이 4%가 되고 5%가 되는 그런 시장이 아니잖아요. 배당주는 어떤 종목이 편입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죠. 배당주에 들어가는 애들의 공통점은 올드 이코노미들이죠. 네, 구경제 업종이 대부분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가치주 컨셉들이나 방어주들이나 인플레이션을 해체할 수 있는 업종들 많아요. 네. 그걸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금리 상승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은 금융 업종이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의 가장 큰 수혜 업종은 에너지 업종들인데 절대 다수의 ETF들이나 펀드들의 비중의 절반 이상이 이런 업종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나 음식료 기업들도 되게 많아요. 워렌 버핏이 이런 기업들 되게 좋아하죠. 근데 이런 기업들은 대부분 진입 장벽이 되게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과 같은 원가의 상승이 진행되게 되면 판가의 상승을 전가할 수 있는 능력도 되게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담겨있는 업종들의 밸류에이션의 재평가들이나 그리고 성장주에서 빠르게 가치주로 넘어가기 힘든 투자자들에게 나름의 회색의 지대를 만들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선별을 했냐면 알고 있거든요. 성장주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 그리고 혹은 국내 주식이나 미국의 나스닥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100% 가지고 있으면서 지금의 변동성 장세를 감내하고 인내하고 계신 투자자분들에게 자산 배분을 하라는 게 아니라 변동성을 제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러한 자산들을 적극 활용해 보심이 옳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고 이건 작년부터 이야기 드리는 이야기지만 지금도 연말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림에서 제 나름의 선별 자산들을 가지고 와봤고요. 역사공부도 한번 해보시죠. 네, 이게 뭐냐면 많은 분들이 경제 그러면 성장주들을 보기 때문에 증가율을 많이 봐요. 성장률. 근데 이제 주식시장에서 이건 조금 기담아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성장률이 꺾이는 구간에서 주가는 쉬어가거나 조정을 겪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익 증가가 계속 일어나게 되면 시가총액이 추세적으로 빠지는 사례는 크지 않아요. 근데 그게 뭘 의미하냐면 지금 차트를 보시면 이게 기준선이에요. 이게 그 나라의 잠재성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잠재성장,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유럽이 2%가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수준이죠. 그럼 미국이 7% 성장하다가 6% 성장하다가 4% 성장하면 성장률은 둔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미국 경기는 확장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듣기 거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걸 가지고 연준과 미국의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나 자산을 배분하는 사람들은 호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기 확장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 경기 확장기의 중반기에서 정점을 지나서 후반기로 넘어가는 경제학적으로는 미드레이트 사이클이라고 이야기하고 저는 확장의 이상 국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거 80년대부터 90년대까지 이 사이클을 겪은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떤 자산들이 좋았는지를 보면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즐겼던 자산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국가에서도 확장의 1국면까지 보면 선진이 강하지만 후반기로 넘어갈수록 선진이 아니라 신흥이라는 자산이 우위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나름의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는 금이나 유가나 구리와 같은 이런 자산들이 연율 기준에서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률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주식은 이 모멘텀이란 팩터는 보시지 않으셔도 돼요. 모멘텀을 결정하는 게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뭐 당연히 가격 좋은 애들이 주가가 좋으니까 이건 보실 필요 없고, 퀄리티라는 종목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측 가능한 성장을 하고 원가의 상승을 판가에 전이할 수 있는 경제적 혜자가 높은 기업들 중심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자산들이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실적으로 한 번에 크게 자산을 변화시키는 건 너무 위험한 일이에요. 네, 저도 추천드리지 않는 일이고요. 그리고 자산 배분은 끝도 없이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의 사이클이 최소 3년 정도 있거든요. 3년 정도를 경험치를 쌓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들인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에 그런 금융자산들에 대한 상품들이 되게 많아지고 퇴직연금 마켓이 급격하게 커지면서 우리나라도 이쪽 마켓으로 갈 거예요. 네. 반드시 그렇게 갈 텐데 거기에 대한 적응 과정 내에서 약세장을 막고 하락장을 막고 이런 경험치들을 조금 높여보시면, 아, 왜 박석중이 저런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냐가 아니라 장기간의 호흡에서 투자는 큰 수익을 얻고 1코를 반복하기보다 지속적인 수익률을 거두는 게 되게 중요하고 변동성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느껴지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 저랑 의견도 조금 다른 건 있어요. 저희 신한 리서치에서 작년 하반기 대비해서 올해 상반기에 개별 국가들, 테마들, 그리고 원자재들, 채권들을 투자 의견을 어떻게 변화시켜 왔는지 그 부분을 지금 보시면서 지금 하고 계신 생각들이랑, 물론 이 자산에 대한 이해도가 다 있을 수는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고요.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아, 네. 네. 경청하고 있습니다. 네. 아, 진짜 질문이 없으셔서. 이 표는 좀 많이 보시는 분들이 좀 많이 뭐 캡처를 좀 뜨신다든지 좀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 요거 자산별 수익률이요? 네네네. 네, 정 좋죠. 네. 과거 역사를 공부한다는 거.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의 사례를 접목해서 생각의 현재의 가격을 설명하고 그리고 그 뒤에 흐름을 예측하는 건 시세 차익을 바라는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서 거기에 대한 수익을 탐하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같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국가에 대한 이야기로 조금 넘어갈게요. 올해 YTD 수익률이라는 게 1월 1일부터 혹은 12월 31일 종가부터 연말까지 수익률, 지금 이미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이 하락한 증시가 지금부터 수익률이 더 높을 수 있으니까 그걸 차지하고요. 올해 어디 수익률이 제일 높을 것 같으세요? 국가 기준으로. 사실 제가 이거 보니까 신흥국가가, 신흥증시가 네. 되게 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서 네. 지금 잠깐 제가 신흥국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지금 잠깐 들고 있습니다. 신흥국이 신흥국이라 하면은 100개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걸 어디로 가야 되지? 포고님은 네, 아 저는 사실 미국이 상대적으로 굳건할 거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올해 금리 인상 스케줄이 생각보다 가파르다고 하면 아마도 선진 마켓에 비해서 이머징 통화가 이머징 마켓들이 조금 더 힘들 것 같고요. 만약에 통화 정책이 생각보다 완만하다고 하면 의외의 반전은 중국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 네. 중국. 근데 기본적으로 미국에 대한 선호가 저는 기본적으로 있긴 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똑같이 기대 수익률이 10%라도 미국이라는 합리성, 달러라는 자산의 매력 등을 감안하면 미국 S&P 500의 기대 수익률 10%는 남다르죠. 네, 맞습니다. 뭐 저희가 항상 강조하지만 지금 4,500포인트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S&P 500을 감안하면 글로벌 IB들도 사실 웃겨요. 올해 5,000 밑으로 아무도 안 내다가 연말까지 금리 인상 두 번으로 하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6번, 7번을 경쟁적으로 저렇게 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올해 5,000포인트 정도의 상단을 보는 건 상당히 합리적인 접근이거든요. 미국의 이익은 정말 강해요. 그러면 미국의 10% 기대 수익률을 갖고 마켓을 보는 거, 종목 하나에 하루에 4% 5%씩 빠지는데 10%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지만 올해
기대 수익률 10%는 정말 기한 수익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국가 전략을 어떻게 짜고 있냐면 큰 그림에서 보시면은 금리 인상을 전후로 보시는 게 맞아요. 이건 제가 말로써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 사례에서 선진과 신흥에 누가 더 경기에 민감하죠? 신흥이 더 민감하지 그렇죠. 않을까? 네. 훨씬 더 민감합니다. 그래서 경기 확장의 후반기로 갈수록 신흥국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그 가운데서 변동성들을 겪게 되는 거죠. 그게 선진국들의 통화정책 정상화와 긴축 사이클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후의 구간 동안은 압도적인 선진의 우위가 나와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고 나며 신흥국들의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달러가 귀해지게 되고 달러 강해지게 되니까 신흥국에서 자금이 이탈하게 되는 거죠. 신용위험들이 코로나 같은 외부 충격을 맞았을 때보다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서 더 신용위험이 크게 나타나요. 왜냐하면 흑자부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이제 돈을 필요한데 못 구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한계 기업도 지금 정크본드 막 찔러서 시장이 다 사줬잖아요. 이럴 때는 기업이 잘 안 망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그럼 신흥국은 언제부터 가냐? 선진국이 금리 인상을 하고 신흥국의 위험이 노출되고 그 다음에 달러가 어떻게 되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달러가 강해지겠죠.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해서 미국 지원자 경기가 좋아서 금리 인상을 하는데 나중에 되면 나머지 국가들도 미국의 통화정책과 궤를 같이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달러가 약해지는 구간이 나오죠. 그때부터 신흥국들이 차별적인 강세가 나와요. 왜냐하면 신흥국들은 저는 크게 세 가지 분류를 보거든요. 원자재 팔아서 먹고 사는 애들, 뭐 커머디티 베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가 저부가가치 제조업, 아세안이겠죠. 그리고 고부가가치 제조업, 여기에 이제 저는 한국, 중국, 대만, 일본도 사실 최근에 선진국의 흐름보다는 이 흐름을 좀 따라가는데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이런 국가에서 차별적인 그림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미국이 최근래에 언제 금리를 올렸었죠? 2016년도 18년도였죠. 네, 그때 한국이 어땠나요? 너무 좋았어요. 경기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 경기에 가장 민감한 섹터인 실제로도 그래. 반도체 호황이 만들어졌었고 중국의 구조조정 구간에서 제가 쩌리 기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저는 지금 이 주식 되게 좋게 보는데 화학 업종들이나 철강 업종들의 스프레드가 급격히 개선되고 수요가 좋아지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200 중심의 큰 장이 만들어졌어요. 그 이전에는 소비재 바이오 중심의 장에서 마켓의 컬러가 확 바뀐 거죠. 금리의 사이클과 경제 사이클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중요시하게 보셔야 되는데 지금 사이클과 그 사이클이 크게는 다르지 않아요. 근데 제가 보는 건 뭐냐면 조금의 차이는 있다. 네. 왜냐하면 2016년도 금리 인상 이전의 테이퍼링은 텐트럼이라 그랬죠. 이렇게 많은 자산 매입을 안 해본 건 아니지만 연준이 저렇게 적극적으로 자산을 매입해서 유동성을 늘려본 사이클은 금융위기 이후가 처음이에요. 예전에는 금리만 내려도 돈이 풀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처음인데 테이퍼링 텐트럼을 처음 맞다 보니까 시장이 큰 발작을 했죠. 근데 이번엔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신흥국들은 아주 빠른 속도로 공격적으로 금리를 다 올렸어요. 그러니 미국이 7번, 6번을 올린다는 이야기에도 달러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과거랑 달라진 점이죠. 그리고 신흥국의 자금의 신용위험들이 왜 나타나냐면 돈이 이탈하면서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금리 인상하기 전에 이미 많은 돈이 이탈돼 있어요. 그러면 과거와 같은 텐트럼과 발작이 안 나올 가능성도 되게 커 보인다는 거죠. 지금 계속 통화정책의 정상화나 금리 인상을 늦추고 있는 유럽까지 가세해서 경기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면 신흥국이 돌아설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빠를 가능성이 저는 존재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과거랑 지금은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결론을 내면 네. 첫 번째 단기간엔 선진 우위가 있을 수 있다. 그 선진에서 미국이 되게 매력적인 마켓이요. 근데 저는 역발상적으로 유럽의 비중 확대를 단기간은 권해드려요.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의 밸류에이션 차이가 역사적으로 벌어져 있고
팬데믹 리오프닝 관련한 부분에서 유럽의 경제의 탄성이 되게 커요. 그리고 미국의 정상화의 구간에서 비를 피할 수 있는 통화 정책을 여전히 확장을 하고 있는 나라고, 그리고 유럽의 경제는 서비스업 중심인데 유럽의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가치주 중심이에요. 은행, 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 수두룩하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이제 기계 뭐 이런 산업재 비중들이 되게 많거든요. 지금 스킨에 딱 맞는 애들이죠. 그럼 언제까지 가져갈까? 유럽도 언젠가는 금리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 구간까지 기대 수익률이나 실현 수익률이 단기적으로는 유럽이 앞설 수 있어요. 그럼 유럽이 금리를 올리면 유럽도 흔들릴 거 아니야. 그래서 저희는 뭘 갖고 있냐면 유럽의 은행주를 가지고 있어요. 네. 유럽의 은행주가 지금 컬러에 되게 맞는 주식일 수가 있어서 유럽의 은행주들을 되게 좋게 보고 있고, 신흥국 내에서는 여기 차트 한번 이제 보시죠. 차트를 보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유로존, 일본을 지수화시켜서 이제 이익을 보면 지금 미국보다 유로존과 일본의 이익이 되게 강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신흥국 내에서는 세 가지 필요 충분 조건을 말씀드렸는데, 과거에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단행한 이후 신흥국 위험이 확인되고 달러가 약세가 되고 신흥국이 좋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신흥국 내에서, 이런 이야기는 희망 고민일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익 추정이 추가적으로 상향될 수 있는 국가가 중국과 한국일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렇게 보는 가장 대표적인 이유가 지금 투자가 가장 많이 늘어날 수 있고 경기에 민감한 자산이 IT와 그린, 그리고 나머지 산업재 중심 쪽인데 이쪽에 포트폴리오가 많은 애들이 한국, 중국 베이스라서 저는 이번 차별적 신흥국 장세도 2016년도 18년대와 유사한 궤적으로 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한국 증시나 중국에 대한 비중을 이제 신흥국으로 조금 채워나가야 되는 그 사이클이 좀 도래하고 있지 않나? 여기서 약간 네. 좀 설렘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요 설렘 포인트 다음 시간에 한번 이어가는 걸로. 네. 네, 오늘 한국, 중국까지 네, 이렇게 나왔는데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오셔가지고 연결해서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네, 시간이 또 10시 16분이 돼가지고. 아니 위원님 말씀드리면 몰입도가 너무 그러니까요. 높으니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뭐, 들었어요. 거의 40분이 지나갔는데도 네. 너무 한흐름에 들었습니다. 늦게 시작했는데 제가 뒷부분에 시간을 또 초과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모자랄까봐 네, 걱정이 됩니다. 네,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연결해서 좀 봐야겠습니다. 네, 다음 주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이랑 같이 해서 뭐 자산 배분이나 국가 전략이나 업종까지 한번 기존의 보고서를 좀 참고하셔서 제 생각을 조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도 월요일 날 저희와 함께 하시는 건가요? 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신한금융투자 박석중 파트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미국 주식에 미치자 장우석 부사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국입니다. 딱 2월 28일까지만 수강생들에게 세 가지 혜택을 제공합니다. 자동매매 이용권을 같이 드리고요. 네, 그리고 제가 거인의 포트폴리오의 저자 아닙니까? 그 책도 같이 드립니다. 그러면 그걸 하시다 보면은 이거 굉장히 재밌다. 나도 나만의 전략을 만들고 싶어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백테스트 이용권도 같이 선물로 드립니다. 퀀트 투자라고 하면은 그거부터 벌써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 강의를 보시면은 이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강원국이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해야. 10시간 만에 만드는 나만의 주식 투자 알고리즘.